안녕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어제 다이소에서 제가 화장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1,000원은 아니었고 5,000원, 뭐 3,000원 그런 화장품 정리대? 그런 화장품 정리 꽂이? 뭐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어제 정리를 했어요. 사실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은 디자인으로선 너무 안 예쁘지만 그래도 화장품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그걸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정리를 했고, 거의 간 김에 뭐 눈에 보이는 걸 샀는데 이게 1,000원밖에 안 하는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래요. 한번 1,000원으로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. 지금은 그냥 생머리. 아, 그리고 저 머리 했어요. 보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핑크 컬러 이렇게 보이고, 또 평소에는 참하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머리를 했어요. 짠!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을 했고 1,000원이에요. 보니까 머리가 반쯤 마른 상태가 좋다고 하네요. 머리를 살짝 더 쉬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치를 하라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전 이게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. 왠지 월숱이 많아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머리를 말아주시면 됩니다. 근데 사실 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한쪽 머리만 성공을 해볼까요? 이 정도? 그러면 머리를 여기 3등분 했던 거에서 또 2분의 1로 나눠보겠습니다. 밑부분부터, 이렇게 밑부분부터 잡고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. 아주 쉽네.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꽂기만 하면 된대요. 아, 이거 잠들기 전에 말고 자도 되고 드라이로 말려주시면 더 빨리 머리가 된대요.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. 한번 제가 이거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보고 올게요. 얼마나 빠르게 예쁘게 머리가 되는지. 저는 안쪽으로 이렇게 말고 있어요.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. 이 앞에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적당량을 잡고 여기 스펀지, 이 스펀지가 있는 부분에 머리를 마시는 거예요. 넣고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돌돌 말아주신 뒤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그냥 이거 한 3,000원치? 4,000원치만 사가지고 아침마다 해놓으면 고데기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제가 드라이기로 말고 와보겠습니다. 다 하고 올게요, 여러분.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, 머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예쁘게 말렸을 것인가? 만약 이게 진짜 예쁘게 말린다면 고데기가 필요 있을까? 아, 이런 웨이브구나. 그냥 되게 내추럴하게 많이 꼬불꼬불거리진 않는 것 같고 되게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머리를 많이 말아서 그런가? 그래도 그냥 생머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웨이브가 있어서 예쁜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이렇게 붉은 웨이브가 나오네요. 예쁜데? 이쪽도 여러분 여길 봐보세요. 이런 웨이브가
거 나옵니다. 제가 다른 쪽도 다 하고 올게요. 지금 제가 웨이브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앞쪽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웨이브 그 딱 그 앞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뒷부분은 약간 좀 어설퍼도 되지만 앞부분은 어설프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머리를 만져준 뒤 앞부분만 이렇게 뒤로 이걸 말아줬어요. 이렇게 말고 드라이기로 살짝 열을 가한 다음에 식히는 거를 해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요. 지금 웨이브들 뭐 보실래요? 이 정도면, 그러니까 처음에 딱 풀었을 때는 이게 뭐야 하시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에센스 같은 거 발라주면은 그냥 뭐 이 정도면 시간 대비 뭐 돈 대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거 머리 감고서 살짝 말렸을 때 이거 하고 자면 될 것 같아.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요. 이렇게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그 헤어피스나 그 머리 가발 사면은 웨이브 돼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웨이브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고데기로 한 거랑은 느낌이 확 달라요. 더 자연스러운 느낌? 그러니까 딱 풀었을 때 이게 뭐야 하는데 그냥 머리 손질했을 때는 이렇게 이래요. 이게 뭐야 하는데 손질하면 좀 예쁘게 그래도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잘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긴 머리이신 분들 그냥 이런 웨이브. 제가 한번 머리를 만져볼게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어때요? 1,000원짜리로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머리가 되게 길고 나는 낮에 머리할 시간 없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고데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또 그래도 직접적으로 뜨거운 열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결도 덜 상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